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말씀, 우리 1절로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가 찬성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따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 이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누구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의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 같고 예루살렘이 유다 족속 중에 어떤 한 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시온이 되어지고 그의 예루살렘이 되어진 주의 백성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무엇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시온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공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진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 주위의 열왕들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공의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영광이 어디서 나타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공의가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나오는 자들 그 의를 믿는 자들이 또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 부활하심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드려졌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낸 약속을 하신 것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고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되어질 그 예루살렘이 새 이름을 입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을 말하느냐? 계시록 3장 12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일곱 교회 중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 이 새 이름 예루살렘에게 준 새 이름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가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가진 새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가지신 이름이 그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널리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4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헵시바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히브리 말의 헵시바는 그 예루살렘의 새 이름인데 그 새 이름이 가진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다 라는 이 헵시바란 이름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헵시바란 이름 외에 또한 다른 이름을 뿔라라 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뿔라라 그랬지만 히브르 그 어의 그 발음으로는 바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의미가 몇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들의 주, 곧 하나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신랑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결혼했다, 결혼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 여호와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과 온전한 혼약의 결혼을 하심으로 그의 주, 그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신다. 이것은 이 두 가지 헵시바나 뿔라라 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한 혼인을 맺음으로써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에 아담이 갈비뼈로 만든 그 하와를 향해서 갈 때 그 진리를 뭐라고 말해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졌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하기를 바로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의 21절로부터 23절까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그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높이셨는데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셔서 교회가 그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바로 그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한 몸을 세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62장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저와 결혼했다. 그 결혼했다라는 것이 한 몸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셨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우리의 주가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치자. 그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뿔라 그의 것이 우리가 되어지고 그와 혼인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되냐.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손에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관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뿔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의 헵시바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이니라. 어린 양이 준비되어진 건 바로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진 것을 말하고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준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그 영광의 준비가 끝날 때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혼인 기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그 영광이 이 시온에서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이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도 아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이 되어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된 새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이것은 바로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신랑이 되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장가를 두실 때 진실함으로 장가를 두시는데 그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신실하심이에요. 왜 신실하심이라 말씀하느냐?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가 되어지는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어지는 그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단 하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단 하나의 길이고 그 성실하심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신부를 맞을 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잠가드셨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실하심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베푸신 이 구원 바로 우리 안에 잠가드시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살되 무엇으로 사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잠가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한 혼인은 이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정혼한 자예요. 정혼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단장을 하게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단장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단장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로 단장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입어가게끔 단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더욱더 입어가도록 우리를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장이 다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혼인을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 속에 그 은총 속에 그 정의와 공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의 공의로 그의 정의로 그의 은총으로 그의 긍휼로 변화를 받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었을 때에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헵시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로 작정되어진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구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뿌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우리 자신이 정말 여호와 앞에 헵시바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그 기쁨이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바로 그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뭐 봉사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아니면 주님이 뭐 일을 하는데 순종을 잘하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헵시바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혼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풀라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심령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심령에서 그 이기지 못하신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저는 느꼈어요. 그걸 느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가슴이 저리저리하게 사랑하시는지 이건 남녀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랑 세상에서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부모의 사랑 속에서도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 느꼈지 못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느끼게 할 때 정말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오그라들 만큼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맛보고 세상으로 나아가 타락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잠잠히 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이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내가 너를 향한 구원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게는 가장 귀한 값진 보배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너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함.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버림받은 자라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 임금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하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를 내가 이끌어내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시온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혼인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니 헵시바라, 뿔라라. 이제 나의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 나의 이름이 뿔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혼인하는데 그 혼인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의 파수꾼은 첫째로는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이미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파수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예루살렘이 되어졌어요. 정원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에서 그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온전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파수꾼이 세워졌지만 파수꾼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외치고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파수꾼인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백성들에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도 성령을 힘입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이 외치는 자가 되어지고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지고 영혼들을 깨우게 하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막을 준비를 하도록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지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쉬시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쉬시지 않게 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의 뜻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당장 이 시간에 오라고 마라나타를 부릅니까? 아니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지만 오니까 주여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을 부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성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되어지니 이제 너희는 성문에 나아가서 그들이 올도록 길을 닦아라. 그리고 그 큰 길을 수축해서 많은 자들이 올 것인가 길을 넓게 해라 이 말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라는 것은 길을 넓게 하라는 얘기죠. 많은 무리가 올 것이니까. 그리고 돌을 제하라. 그 돌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일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한 파수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자입니다. 먼저 믿은 자입니다. 왜 우리로 먼저 믿게 하였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나아가서 이 큰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할 때 먼저 보내임을 받은 자가 있었죠. 먼저 보내임을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큰 길을 수축하라 하시는 것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길을 수축하고 그래서 정혼한 신부들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세마포를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충만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길을 알리도록 외치도록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돌을 제하라는 얘기는 너희 심령 속에 돌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고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찬 것들 다 뽑아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바로 무엇을 하게 돼요? 기치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 왕의 그 위를 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싹으로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쓴다. 바로 이 한 싹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나타낸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한 싹의 기치를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너도 나도 가졌다면 그 기치를 더욱더 드러내고 더 드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더 드높여지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5장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기치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그 넓은 큰 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추수를 주님이 이루십니다.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를 하시냐?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의 능력의 팔이 우리로 하여금 곡식을 추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걷어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곧 추수를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 추수는 바로 영혼들이죠. 영혼들을 걷어들이는데 그 걷어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것을 먹느냐? 9절 말씀에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그들의 영광이 되어짐으로 그 곡식들이 그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구원을 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내가 걷어들인 그 곡식이, 내가 걷어들인 바로 그 영혼이, 내가 걷어들인 그 포도주가 내 양식이요 내 음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추수를 위하여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그 포도주를 걷어들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끔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이다. 그렇다면 나의 양식도 내가 성소 안에서 바로 그 곡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오른손이 그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그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누가 선포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증인이 누가 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께 로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로 땅끝까지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받을 구원이 임박해 있습니다. 곧 오십니다. 바로 이 혼인예식이 치러질 날이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하라, 주께서 오실 날이 곧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죠.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 구원이 곧 내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깨어서 일어나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상급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겐 봉이 있다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의를 따라 행한 자에겐 상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겐 벌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나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에서 62장에 하시는 말씀은 헵시바라 뿔나라 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그 헵시바로 네가 뿔나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나의 파수꾼 나의 증인이 되어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그 씨를 생명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로 자라게 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냐면 바로 그 모든 나무들이 맺는 실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 실과가 각각 그들에게 상이 되어집니다.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성소 안에서 그 양식을 먹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셔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말씀을 또 마시게 되어져서 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뜻은 바로 땅끝까지 주의 이 구원을 선포하도록. 12절 마지막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자 이러한 소리를 듣는 자 헵시바 뿔나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한 말씀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같이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요 또한 백성들을 예수께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니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일컬음을 받고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내가 바로 헵시바여 뿔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우리를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사랑을 또한 형제 자매 들과 나누셔서 그들도 또한 함께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